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차이나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덫에 걸려 멈출 줄 모르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폭주. 이런 내용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하고 에포크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요즘 중국의 전기차 산업의 과잉 생산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내년이면은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이 3,500만 대가 될것 같다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중국의 각 지방 정부의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 내용, 5개년 계획 속에서 전기차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 쉽게 말하면 광둥성의 5개년 계획, 산둥성의 5개년 계획을 중국의 어떤 싱크탱크가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2025년, 바로 내년이에요. 3,500만 대가 된답니다. 근데 중국의 전기차 수요는 내년에 아무리 잘 잡아도 1,500만 대가 맥시멈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2,000만 대의 전기차는 안 팔리는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 소화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고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 입장에서 2,000만 대를 재고로 넣을 수가 없죠. 무슨 수를 써서 해도 원가 이하의 덤핑 저가 수술을 하더라도 해외로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또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세계 모든 나라가 오토메이커, 자동차 그 생산 업체는 대개 3개 내지 5개예요. 미국도 여러 번 보십시오. GM, 포드, 뭐 테슬라 등한 4~5개고, 일본도 도요타, 닛산, 혼다 이런 대개 3개 내지 5개인데, 중국의 자동차 업체는 오토메이커는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77개입니다. 77개. 77개, 이게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 업체예요. 근데 이 77개 오토메이커 중에서 가동률이 60% 이상, 이거를 정상 가동이라고 합니다. 정상 가동하는 업체는 딱 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7개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 이 부분 가동하든지, 뭐, 일시 공장이 정지됐든지, 하여튼 이 돈을 못 벌고 하여튼 아주 골칫거리가 되는 건데, 이게 중국의 전기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요즘 중국의 제조업 가동률이 73%인데, 이것은 4년 내 최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로 코비드로 뭐 중국이 봉쇄하고 난리치고 그럴 때보다도 제조업 가동률이 더 아래인 겁니다. 이거는 뭐, 외국 기관의 분석이 아니고 중국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 전반적으로 한80% 가까이 돼야 돼 제조업 가동률이 정상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을 벌냐면, 2009년부터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육성하려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막 의욕적으로 중국 기업을 지원해 줬죠. 쉽게 말하면 보정을 준 겁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중국 정부가 잘한 건 있습니다. 엔진 차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 따져볼 수 없으니까 전기차를 통해서 어떤 점프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많이 보조금을 뿌린 거예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보조금을 뿌리니까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과잉 투자가 돼갖고 77개 생산업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이제 애물단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걸 밀어내고 저 팔리니까 유럽에 팔고 동남아에 팔고 라틴 아메리카 팔고 호주에 팔았는데, 역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미국 시장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미국 시장에서 수입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인데,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1등은 독일의 전기차, 폭스바겐이나 벤츠의 전기차고, 2등이 K 전기차입니다. 우리 뭐 아이오닉스 5, 6 아주 현대 기아그룹이 전기차 잘하고 있죠. 우리가 K 전기차가 2등이고, 3등이 멕시코. 이 멕시코는 이제 멕시코의 우회 생산 기지를 만드는 외국 회사가 만든 전기차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식인데, 저 아래 쭉 보면 놀랍게도 차이나가 전기차를 3%를 팔고 있어요. 차이나 8%를 팔고 있는데, 요 내용을 가져보니까 차이나의 고유한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간답니다. BYD 이런 걸못 들어가는데, 볼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웨디시 브랜드거든요. 근데 요거를 중국 기업이 인수했는데, 요저 그림에 보이는 스웨디시 브랜드 볼보가 지금 미국 시장에 살짝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외신에 보면 비아디 뭐 세계 1위에 뭐 전기차 이 생산 기업으로 우뚝 솟은 비아디가 시시거리면서 멕시코에 지금 투자하겠다 그래요. 근데 워싱턴이 이렇게 보니까 뭐 멕시코에 팔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맹기라고 요거를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예. 아, 듀티 프리로. 왜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캐나다, 멕시코에는 자유 무역 협정이 맺어 있으니까 요걸 관세 장벽을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워싱턴이 보기에 이거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외신에 전기차하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 철강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를 뗄 거라고 나왔는데 드디어 어저께 정식으로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보다 4배 높은 그러니까 25%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팍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도 두드려 맞았습니다. 기존 7.5%에서 25% 크게 솔라 패널, 태양광 패널에 또 덤핑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25%에 50% 메이드 인 차이나 반도체도 25%에서 50%로 관세를 올리는데 이건 내년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금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약 한 중국으로부터 미국과는 수입품이 한 180억 불어치가 대상인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하고 2019년에 중국의 수입품 약 3천억 불에 대해서 뭐 25%의 고율 관세를 빵 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워싱턴이 고민을 했대요. 이거 전임 대통령이 한 거를 뭐 이렇게 철회할까 날까 하다 그냥 놔두고 했대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그 이 환경은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베이징은 펄펄 뛰고 있죠. 저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자기 나라 전기차 산업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중국의 잘 나가는 전기차 산업을 어떤 희생양으로 맹기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시기에 왜 이렇게 워싱턴이 초강수를 돕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워싱턴이 불안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식으로 2천만 대가 남거든요. 중국에서 너무 과잉 생산 능력을 매겨놨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이거를 저가로 밀어내면은 이게 덤핑 수출하는 거죠. 저가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밀어내면은 지금 현재 25% 관세 가지고는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미국 전기차 산업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가 진짜 인해 전술식으로 들어오면은 미국 정부의 그 이 전기차 육성 노력이 무산되고 이 보조금이 아주 말짱꽝이 되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1980년대에 일본 차가 막 미국에 치들어가고 그 뒤를 이어서 K자동차가 막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이 재팬이나 코리아를 배싱한 적이 있어요. 일본하고는 1980년대 초에 수출 자유 규제 조약을 맺었고 우리나라한테는 1997년에 슈퍼 삼매일제 때렸지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관세율을 25% 100% 올 식으로 무자비하게 때리지는 않았어요. 유럽은 미국에 보면 점잖은 거예요. 오히려 유럽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들어오니까 유럽이 깜짝 놀라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 관세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상계 관세 조사라는 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준 정부 보조금을 조사해 가지고 이 보조금이 판명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상계 관세를 매겠다는 거니까 그나마 유럽은 점잖게 어떤 국제통상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미국은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후딱후딱 4배 전기차에 대해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내세운 이유가 그래 뭐 중국이 전기차 뭐 과잉생산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저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스스로 힘으로 중국 정치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게 아니고 unfair trade practice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가 뭐 엄청나게 상상 초월한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술을 해킹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가 있는 테슬라 같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온갖 불공정 무역으로 육성한 중국 전기차가 들어온 걸 미국이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대선 때가 되면 이
대통령 캔디데이트의 단골 메뉴가 있죠. 차이나 배싱이에요. 과거 역사를 보면 하여튼 이 대선 전에 차이나를 배싱하면은 뭐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대표가 막 빡세게 싸우고 있는데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스윙 스테이트죠. 이제 아직 어느 쪽인지 이렇게 이 결정 안 한 스윙 스테이트가 주로 미시간, 펜실바니아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쪽이 자동차 산업하고 철강 산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화당 후보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난립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200% 관세를 때리겠답니다. 특히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올라오는 우회 수출에 대해서 아주 철퇴를 내리겠다고 트럼프 후보도 씩씩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기에 지금 이런 이 관세 폭탄의 사태를 지난 4월에 제닛 옐린 재무장관이 베이징에 갔을 때 저기 앉은 리 창 총리가 옐린 장관하고 협상만 잘 했으면은 이런 관세 폭탄은 저는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 리 창 총리가 뭐 다른 분야의 능력은 전 잘 모르겠지만 대외 협상이나 미국 통상 문제는 미국의 카운터파트를 다루는 데는 미숙해요. 외신을 제가 자세히 보면 옐런 재무장관이 워싱턴 내에서는 비둘기파랍니다. 비둘기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폭탄 매길 때는 뭐 어떤 백악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재무성, 상무성, 뭐 국무성 다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여태까지는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 리저브하는 입장이랍니다. 왜냐면 미국 내에서도 관세 폭탄을 매기면 그 모든 부담이 소비자한테 가고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엘런이 그러지 마. 뭐 다른 강경파, 백악관 내 강경파에 중국에 대한 강경파에 대해서 그러지 마. 잠깐 기다려줘. 내가 베이징 가서 뭐 베이징을 설득해 볼게. 그리고 베이징을 날라간 거예요. 엘런이. 그때 엘런 장관이 이렇게 외신하고 기재하는 거 해결하는 거 보면 갈 때는 얼굴이 밝았어요. 내가 베이징 가서 그 중국의 과잉 공급 능력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한번 소통해 보겠다. 그리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갔는데 그래서 리 창 총리를 만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차이나 정보 보조금 그런 거 안 준다. 지금 미국의 그 기업이 국제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딱 오리발 내밀어 버린 거야. 약간 리 창 총리가 세련됐다 그러면 알겠다. 뭐 이 중국의 전기차 문제가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간에 어떤 원만한 프렌들리한 트레이더 릴레이션십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내부적으로 어떤 산업 문제를 잘 조정해 갖고 관계 부처를 맹기로 갖고 이걸 한번 조정하도록 우리가 베스트 에포트 우리가 이렇게 베스트 노력을 해보겠다고 등을 탁탁 두드려서 보내는 거예요. 일단 엘렌을. 그러면 엘렌은 또 워싱턴 가서 봐라. 내가 이 베이징 가서 리창 총리하고 만나니까 중국이 참 이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폰 빡 잡고 그럼 시간이 지나는 거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1980년대, 1990년대에 미한 통상 관계가 안 좋을 때 워싱턴에 재패니스 스마일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크게 미일 간의 이슈가 된 거는 일본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본의 통상 관리자들이 하이 알겠습니다. 우리 일본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갖고 이걸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탁 이런 일본 사람들 이거 고개 잘 숙이잖아요. 미국 통상 관리는 일본이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알겠다 그러고 워싱턴 가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일본이 잘 안 지킨 거예요. 약속을 일본 통상 관리의 이중성을 비꼬는 식으로 이제 워싱턴의 재패니스 스마일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런 방법이 미국 같은 강대국하고 통상 협상을 하는데 일반적인 통상 대결을 피하는 건데 베이징 갔을 때 엘렌하고 좀 이렇게 협력하는 제스처를 안 보이고 오리발을 착 내밀 것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